간혹 얇은 블라우스를 입게 되면 이제는 이제 여름 끝자락 그리고 가을을 내다보고 옷을 구입하실 텐데 얇은 블라우스도 많이 입으시죠. 그러면 요런 달랑달랑 요런 여기 자수 들어가 있는 핏들 요런 것들이 겉옷의 실루엣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매끈해요. 안 입은 것 같아요. 안 입은 것 같은 매끈매끈한 고른 누디핏. 어디 뜨는 부분 없이 완벽에 가까운 밀착력과 더불어서 완벽한 누디핏을 자랑을 하는 브라 팬티를 여러분 만나시는 건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고 레이스 한 조각도 없고 심플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드리지만 안쪽에는 기능이 엄청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원단, 이런 원단들. 그리고 옆쪽에 있는 이런 원단들. 원단들이 입으면 사람이 움직이면서 땀이 나기도 하고 왜 꿉꿉하고 눅눅할 때도 있고 오늘처럼 비가 올 때는 정말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럼요. 불쾌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브레이저 입었을 때 불쾌하다, 뭔가 가렵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고가 기능성 제품에 사용되는 이스라엘의 브리즈 원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정말 그 쾌적한 느낌을 같이 느껴보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요. 심지어 이 부분에 메쉬로 또 같이 들어가 있어서 보송보송한 느낌을 여러분 또 챙겨보실 수 있을 거고 그쵸. 중요한 건 가슴의 모양을 어떻게 책임져 드리냐면 와이어가 없습니다. 와이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히든 서포터 트리코트 이렇게 짱짱한 이런 원단을 통해서 가슴의 모양 무너지지 않게끔 뻥긋뻥긋하게 잡아드리고 있죠. 그렇죠. 와이어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겨도 어디 하나 몸을 압박하는 게 없이 편안함을 챙겨드리는데 중요한 건 몰드의 이런 또 탄력으로 정말 뽕긋한 볼륨감을 와이어 없이도 실현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트리코트 원사부터 시작해서 이 히든 또 와이어 밴드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세워도 세워지는 이런 노와이어 제품 보셨습니까? 정말 백작하고 세워지는 네. 이 정말 탄력 있는 가슴 볼륨을 입는 즉시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가 있으세요. 맞아요. 네. 사실 브레이저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네. 가슴의 모양, 처진 가슴을 올려주고 퍼진 가슴을 모아주고 그리고 겉옷의 실루엣 생각해서 보정 기능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안에 부자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완전 찰떡 같아요. 완전히 쫀득쫀득하면서 진짜로 어디 하나 걸리적거리는 거 없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가벼워서 안 입은 것 같은 편안한 느낌. 그리고 안 입은 것 같은 편안한 느낌, 가벼운 느낌을 그대로 다 챙겨드리면서 그리고 입었을 때 옷의 실루엣이 기가 막히게 살아난다는 거죠. 맞아요. 입고 있는데 모양의 실루엣뿐만 아니라 착용감 느낌까지도 쾌적한 느낌을 그대로 선사해드리는 극강의 편안함과 울트라 누디핏 그거 다 여러분 챙겨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입은 모습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스킨 컬러를 입었어요. 스킨 컬러를 입었는데 이 스킨 컬러 입었을 때 제일 좋았던 건 가슴이 A컵, B컵이신 분들은 정말 강력 추천. 여기 가 뜨지 않아요. 그쵸. 보통은 브레이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슴이 뜨잖아요. 여기가 많이 뜨잖아요. 윗가슴이 많이 뜨는데 아래쪽도 이렇게 받쳐 올려주기 시작하면서 여기 뜨는 게 없어요. 네. 뜨는 게 없어서 브레이저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짜로 어디 걸리적거리는 게 단 하나도 없죠. 그쵸. 그래서 제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퍼펙트 누디핏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슴의 모양도 아래쪽에서 와이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려주고 모여주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여기에 그 흔한 레이스 한 조각, 앞쪽에 그 흔한 스톤 한 조각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서 얇은 블라우스, 그냥 밝은 블라우스 입어도 티나는 게 없어요.